음악 열어주세요. 살짝 두 개 땡겨주세요. 두 개. 두 개 땡겨주세요. 돌아오지 못한 나는 같이 마세요. 이렇게 해왔합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그렇게 원한 나는 차라리 내가 갈게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같이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일까요? 당신을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모든 걸 잊혀 줄게.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 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이제 한 저 시계로는 한 10분이 남았고 그냥 시계로는 한 6분, 7분이 남았네요. 난타 한번 할까요? 난타. 우리 난타, 우리 식구들 난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 장구를 위해서 제가 쌍장구로 제가 할게요. 장구 하나만 쳐주시고요. 그거 쳐주시고 네, 이쪽으로 주시면 제가 우리 난타 할 준비를 해놓고 놉시다. 일단은 난타 준비를 해놓고 일단 뺀덕이 여기 와서 아까 보니까 우리 쪽같네. 우리 언니가 엿을 팔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엿을 안 사주고 엿을 갖고 절로 도망을 가네. 다들 엿 사달라고. 우리 쪽같네 언니 어디 갔어? 거기는 하도 쪽같아서 보이지를 않는다 지랄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크는 중이에요. 우리 쪽같네가 아직도 크는 중이라 물만 주면 더 커요. 근데 엿을 팔러 다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제가 저도 뺑덕이도 여기 와서 사실 여기 받은 이 돈들은 다 이제 조금 이따가 다 돌려달라고 일단 화장실로 쫓아오라 그러세요. 다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선전하고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싼 반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해 가장 싼 반찬이 두부, 콩나물, 그리고 명태, 동태. 물에서 바로 걸려 올렸을 때는 생태. 얼리면 동태, 말르면 코다리. 세상에 저 덕장에서 꾸둑꾸둑 말려놓으면 황태. 어느 날 술 처먹고 서방동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명태 대갈박이
방망이로 뒤지게 두들겨 패서 싣고 끓이던 그거 북어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뿌리까지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우리나라 명태입니다. 그죠? 명태. 여기에 명태 국악을 갖고 왔어요. 저희가 맹덕이만 요 우리 하늘 공연단에서 사실은 이거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정말 양양에 있는 회사를 양양인가 거기죠? 양 어디지? 인제. 아니 아니요. 과장님 꿀라냥 오빠 이거 어디서 오는 거지? 양양이야. 양천. 영천. 아씨 그렇다 그래. 요거 저 죄송한데 오빠가 갖다 줄래? 요거 여기 술 드시는 분들 조금씩 다 나눠줄게요. 요거 진짜 요거는 드셔보셔야 알아요. 요거 명태 부각이에요. 요거 명태 부각. 그냥 술안주로도 최고. 우리 어제 술집에 놀러 갔더니 세상에 밤 다섯 개 점여놓고 3만원 받더라고. 요거 명태부가 한 요거 하나 뜯어놓고 나서 35,000원 받더라고요. 요거 간장에다가 마요네즈 듬뿍 넣고 청양고추 쓸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아우 맥주도 콕콕콕콕 아우 찍어서 한번 바삭바삭 찍어 먹어보시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요거 집에 풍요로운 집에 우리 식구들 밥상에 건강한 스태미나 음식이래 오빠 이거 정말 좋은 요거 명태 부각입니다. 요거 기름에 튀겼지만 많은 기름을 튀기지 않고 언니 그러고 다니면 뭔가 하지 마! 뜯어서 먹어보라고 줘! 줄 때는 그냥 줘! 줄 때는 팍팍 줘! 요거 간장에다가 물엿도 그 착착착착 버무려 놓으면 명태 부각이에요. 명태 부각. 콜라겐 요새 봄 되면 겨울철에서 봄 지나서 피부가 쭉 늘어지는 우리 사모님들 매일마다 돼지고기 돼지 껍데기 닭발 껍데기 콜라겐이랑 먹다 보면 살쪄. 명태 부각 요거 먹으면 살 안 찝니다. 아셨죠? 우리 언니 지금 거기 안 줬어요? 안 줬어? 먹어보라고 안 줬어? 지랄아 왜 안 줘? 먹어보라고 줘. 이거 먹어보라고 줘봐. 아우 언니 미세 보냈지? 아우 지랄아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간장에다 조물조물 해놓으면은 얼마나 맛있어. 기름기 손에 하나도 기름 하나도 안 묻어. 기름이 튀면 하지만 손에 기름 하나도 안 묻어. 정말 저기 술안주 돌리세요. 정말 좋습니다. 언니 손에 기름 묻었어? 기름으로 제가 기름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정말 좋은 먹거리 저희 노라조 공연단과 우리 하늘 공연단 요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갖고 온 물건입니다. 요거 하나에는 5,000원이고요. 3개 봉다리 80g입니다. 요거 우리 사표에서 보니까 저거 하나에 10,000원씩 팔더라고요. 저번에 사표에서 보니까 요거 3봉다리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 뺑덕이 요거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집안의 먹거리 우리 식구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씩 팔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조지는 거야? 그럼 다홍이님이 돈 낼 건데 뭐. 다홍이님, 다홍이님 식구들이 안 사고 다 뭐가 조졌대. 다홍이님이 벌어서 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좋다 좋아. 야야야, 한번 가. 우리 난타 준비됐나요? 우리 난타만 어서 오세요. 아우, 떨어질 절실에도 있어서 받치고 왔으면 좋겠다. 봐도 젖이 별로 크지도 않구만. 앞장서서 착 받치고 오네. 언니 무거워서? 그래? 아우, 저탱이가 무거워가지고 받치고 오신다는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 자루 주세요. 저기 내 자리 언니. 저기 남자들도 잘생긴 것들 잔뜩 앉아있다 언니. 그쪽에 가서 앉으세요. 잘생긴 필요 없어? 거시기만 잘하면 돼 언니? 그럼 그것도 필요 없어? 언니 그럼 돈 많은 놈은 어때? 돈 많은 것도 싫어? 언니가 돈 많게 생겼다 야. 언니, 언니도 돈 많아? 그래? 난 돈이 없어. 아니 한 번에 가자고, 한 번에. 응, 낚시 타러 한 번에. 응, 낚시 타러 한 번에 가고 난타 한 번 갈게요. 언니 이쪽으로 놓으세요. 난타 한 번 가고 나서 마지막 노래 한 곡 하고 응, 그 다음에 우리 예쁘고 깜찍한 우리 다홍이 품만 우리 이거 뭐지? 어, 병검. 대한민국에서 병검의 1인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설이 중에 병검을 최초로 시도한 다홍이 품바님. 정말 귀엽고 깜찍한 이것도, 저거 봤죠? 동동구로모. 요만한 게 사냥. 얼마나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각설이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우리 한일공연단 최고, 우리 저기, 저기 어버기 단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뺑덕이 요셉의 분반님, 다홍이 분반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셨죠? 준비됐나요? 네. 예,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세요. 대장이 어떻게 할 건데? 아, 대장이 어떻게 할 건 없어. 대장 술 먹어요? 아, 음료 술 안 먹어요. 음료수 마시고 계세요. 대장 술 끊었어요. 대장님 술 끊으셨죠? 응, 술 끊. 우리 대장님 술 안 드신다고. 아, 여기 뭐 해야 돼, 대장님, 아니야. 대장님 북 주지 말고요. 깽가리 갖고, 깽가리를 가지시고, 대장님은, 요렇게, 여기 이쁜 아가씨들 여기에서 도세요. 이렇게. 저도 잔금에도 쫓아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도 아가씨가요. 그럼 어디, 아줌마요? 시집 안 갔어. 언니 시집 안 갔대. 이 언니 돈 엄청 많대. 지가 오면서 그랬어. 알았지? 어,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니다. 가봅니다. 요 안에도 돈이. 가자.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 엄마 준비됐으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가 마음에 드는데 갖고 가갖고 노는 거야. 지가 가지고 갖고 가서 지 마음에 드는데 가서 앉아서 노는 거야. 아셨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준비되셨나요? 아,
씨. 진압. 니네들이. 야, 머리 쓰고, 머리 쓰고. 콧물이 다 나온다. 우리 다음에 한번 더 할까? 안 돼. 다음은 다음이야? 다음은 힘들어. 다음은 힘들어?